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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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여기까지만 들어도? 천재인가 봐, 어떡해. 해보자. 죄송합니다. 제 기타 소리 때문에, 아니 제 노래 소리 때문에 올라오신 거라면 작게 부른다고 부른 건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바로 다음 수절이 제일 고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시나요? 아, 전 여기 살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죠? 모자를 쓰셔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는데 뭐 대문 앞에라던가 아니면 골목에서라도 오가다가 본 적이 없... 아닙니다. 처음 본 게 맞네요. 저 여기 살고요. 여기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우리 다음이라도 다시... 그러니까 내일도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면 또 올라오시나요? 지금 웃었죠? 저기요! 지킬 수 없어 뭐지 눈앞에 있던 저 사람 설
명할 수 없는 이 맘, 숨을 쉴 수 없네. 지금 내 가슴은 뭐지? 나 쓴 모자 그 아래로 나를 보내 바보같이 왜 쳐다만 보냐고. 나 어떤 세상의 말로 물을 수 있을까. 당신은 아냐고. 지금 내 이 기분 이 시간 창작이고 초연이고 또 첫 공이라 제가 좀 많이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네 뭔가 그런 예전 그 8, 90년대 그 정서를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좀 관객석 그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그 코믹한 요소가 있었던 뮤지컬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객석에서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나 극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도 이번 극을 하면서 가장 관객석 반응에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4, 50대 정말 중후한 아저씨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호탕하게 정말 그 허스키한 컬컬한 목소리로 이렇게 웃고 가주시는데, 그런 목소리 들을 때마다 지금 10년간 활동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웃음소리와 그런 객석의 반응이라 참 재밌고 매회 너무나 설레게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이모들이 오셔서 저의 그 정말 이모, 저의 이모들, 저희 어머님의 네 언니들이죠. 네, 이모들이 단체로 관람하셨는데 정말 거의 화장이 다 범벅이 되셔서 제 대기실에 오셨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사실 저도 연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때 그 시절을 뭐 살았던 게 아니라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그런 대사나 어제 뭐 아까 뭐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간에 김영삼 뭐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셨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그 시절에 정말 그때 그 감성에 정말 그런 사랑을 했었고 자기가 어떻게 그 연애를 했었던지가 막 생각이 막 나더래요. 이 극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보면서 정말 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성들이 이 극 안에 군데군데 정말 잘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남녀노소 정말 누구나 감동을 받는 게 각자 다 다른 신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저는 사실 저는 60대 노부의 신을 가장 너무나 슬프고 정말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정말 극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이 많은 극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날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젖은 어깨에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장애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